모바일 모바일 팝! 모바일 모바일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겠나요? 아 승우 좋아 우리 승우 오늘 좋은 물고기 부탁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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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해야 돼요? 왜 지나갔다노 저희가 요즘에 또 이렇게 컨셉 잡아가지고 분하잖아요. 또 거기서 살짝 문지켜줬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우리 오늘 어디 왔죠? 안녕하세요. 네. 너무 멋있으세요. 저희가 여기가 너무 궁금해요. 뭐 하는 네. 곳인지. 여기는 물고기라고요. 강아지, 토끼가 기다리고 있는 가족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어떠한 체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? 먼저 물고기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고요. 직접 물고기도 잡아보고 대결을 펼쳐서 승리하시는 분한테 제가 멋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고기 주시는 거 아니야? 저희 한번 둘러보면서 좀 소개도 해주시고 하면서 한번 좀 가보시죠. 네. 네. 가시죠. 프로그램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. 네. 바로 미로 탐험입니다. 도장이 어떻게 생긴 걸까? 뭐야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? 지나갈게요. 잠시만요. 여기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. 네 언니 지나가세요. 네 지나가세요. 너무 많아. 뭐야? 사람은 뭐야? 길로 가야지.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. 따라란 따라란. 아 여기 까인가 봐요. 아 몰래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소희 언니 찍은 데서 하나 찍고 빨리 찍어야겠다. 왔으니까 아 잠시만요. 어깨빵을 아 뭐야 왜 이렇게 나를 하나씩 앞서 나가는 것 같아. 잠깐만요. 제가 볼 때 이거 스피드예요. 왜냐면 내가 찍으면 제가 또 알아서 또 따라오잖아.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. 이거는 매기. 소연아. 네. 너 그렇게 자꾸 따라서 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? 아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개척을 해야지. 언니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. 저기요. 잠깐만요. 죄송한데요. 일도 일인데 지금 소연이가 언니 너무... 잠깐만 언니나 도장 찍는 거 이거 도장 찍는 거 인사도 찍고 가래요. 아니 도장 찍는 거 같이 찍고 가래요. 피디님이. 아니야. 나 말 안 들어 원래. 잠깐. 아니야. 감독님 저 이거 찍을 거예요. 빨리 이쪽으로 이쪽에서 찍어 주세요. 그럼. 와! 여기로 가야겠다. 아니 그 이렇게 안 좋은 건 어디서 배웠어? 어? 이런 데 뒤에 있을 수도 있어. 아, 나 미쳐!
아니 비켜 비켜 나 비켜 저리 비켜. 첫번째는 거북이, 잉어, 장어, 잉어, 아니 뭐지? 하여튼 물고기 다섯 마리. 미션 나 최선 다했어. 이제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대결을 해볼까? 오늘 대결 몇 번 하는 거예요? 네버 엔딩 대결. 이게 최종이 아니라 너무 다행이야. 나 사실 조금 너무너무 속상했어. 사실 속상했어? 응. 어쩔 수 없어. 나는 도장 이렇게 깨끗하게 다섯 개를 다 찍었는데 언니는 뭐 너가 따라오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. 지렁이 제가 꼽아놔야 할테니까요 일단 한번 던져볼게요. 으아! 오, 엄청 멀리 던졌어. 씨의 움직임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. 만약에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30cm씩 자리를 좀 이동해 주셔야 돼요. 소연아 나 그거 해줘. 모발 모발 부탁해요. 움직인 거 아니야? 물고기 모발 모발 모발. 네. 저기가 뭔가 시꺼먼 게 있는 것 같으니까. 오, 나 잡았다! 나 잡았었는데! 아, 뭐야! 아, 이게 약 살짝 입질이 왔는데 내가 그냥 빼버렸나 보구나. 자, 첫 번째, 두 번째 움직이면 얘네가 무조건 이 먹이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머리로 치거나 몸으로 감싸는 행동을 항상 먼저 합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좀 참고 계셨다가. 아, 지금. 저기 다 찍고 있고 우리 감독님 다 찍고 있네. 나는 내가 잡을 거라는 생각은 다 알아놨어. 정말 내가 보여주게 했어. 날 실력을. 네, 저기 있어. 오 사장님, 사장님! 지금! 사장님!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좀 침착하게 여기 물 밖으로 건져내셔야 돼요. 너무 무서웠어요. 네. 그거 알아요? 물고기도 놀래서 이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이거 이번에 진짜 못. 잡아! 대박! 실력 있으시고요.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. 아 네네네. 너는. 어디 갔어? 언니 걔 기절하겠다. 어 무서워. 여기 선생님 여기를 잡으면 돼. 여기 아. 여기 돌을 잡으면 돼. 꽉. 저 잡았어요 근데. 밖으로 선생님 도와주지 마세요. 밖으로 천천히. 않게 인정해주고. 아니 근데 너무 잘했어. 압도적으로. 근데 아까 성과 안 했었으면 이제 안 돼. 아 맞아 그건 그래. 맞네.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언니. 그게 언니의 실력인 거야. 와 너무 먹음직스럽다. 연탄에 구운 가래떡과 소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 승리의 맛이에요. 승리의 맛. 그리고 뷰도 좋네요. 여러분, 폭포임 김포 시즌2 함께했던 피싱파크 어떠셨나요? 이게
다양한 놀거리들이랑 다양한 동물들이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놀러 오셔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궁금하시면 꼭 와보시고 그리고 뽀뽀인 김포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놓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저희가 체험과 어떤 컨셉으로 다가올지 언니 저희 인사하고 끝내요 같이. 하나 좀 났다. 뽀뽀인 김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만나요. 어 진짜 잡았네?